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운조 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아, 뭐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위로하지 않으셔도. 근데 뭐 10만 원에 들어갔다는 분들, 정프로 10만 원에 샀다는 분들 계신데 11만 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만 700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인데요? 오늘 4만 원 됐나요? 죄송합니다. 3만 8,550원이네요. 3만 8. 네. 네. 근데 우리 정프로님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시잖아요. 분산은 했는데요. 네. 이 친구가 꽤 비중이 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이빨 보이지 않고. 신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가 오전 내내 제가 걱정이 돼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또 정프로님 어떻게 하나. 하루 종일 걱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뭐 매드팩토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어제 분위기 조금 이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미국도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 미국의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 시장 오늘 좀 괜찮은 출발을 할 것 같았는데 네. 뭐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좀 지키지 못하고 10포인트 하락해서 코스피가 2,962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요새 이제 코스닥의 하락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983포인트 어제 꽤 신나게 올랐는데 좀 이어가주지 못해서 아쉬운데 일단은 뭐 두 가지 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매드팩토 같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까지. 네. 코로나 이전까지 정말 얜 뭔데 이렇게 올라? 그 정도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이 종목이 이렇게 되면서 관련된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빠지면 사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힘을 쓰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여기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또 2,500억이나 팔았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으면서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들이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 게임주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를 많이 좀 차지를 했었는데 그럼 시가총액 큰 이제 게임주들이랑 바이오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코스피보다 하락을 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3,69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괜찮습니다. 네. 수급이 뭐 나쁘지 않고 네. 다만 이제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네. 그냥 오늘 이제 만기일 이후에 내일부터 이제 기관이 다시 좀 돌아서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배당락 이후에는 계속 팔고 있는데 네. 오늘 만기일 이후에 내일부터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게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점심 때 네. 그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운영하는 클럽데스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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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계자분하고 점심을 먹었었는데 네. 도대체 이 배당 차익 거래 네. 한 어느 정도 남았느냐 물어봤어요. 네. 10% 정도 이제 남았다 그래요. 거의 다 나갔네요. 이제 네. 거의 다 나왔다고. 아마 오늘 정도 청산되면 다 끝날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자금들 네.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LG화학? 네. 최근에 며칠 막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은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LG화학 관련해서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수요 예측이 끝났거든요. 네. 그 얘기부터 아침에 좀 했나요? 수요 예측 이야기. 뭐 조금 하긴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네. 좀 그래도 워낙 관심이 모아진 그런 종목이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잘 모르는 단위가 걸렸습니다. 네. 일경. 일경.
네. 이게 사실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숫자 단위 알려주면서나 한번 썼지. 우리가 1경이라는 단위를 잘 안 쓰잖아요. 네. 보통 10에 몇 승 이 정도로 하지. 1경이라는 이제 금액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뭐 좋으면 LG 화학은 네. 지주회사로서 좀 디스카운트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야. 뭐 사실 이야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네. 이게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LG 화학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흥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많이 이제 공모 자금을 많이 받으면 뭘 할 거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공장도 짓고 하려고 지금 뭐 IPO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오늘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인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알루코, 브이원텍 뭐 이런 종목들이 나인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네. 공장 지으면 장비 넣겠죠. 네. 그다음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한다. 네. V-Ontech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납품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유동성을 다 빨아들일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7, 18일 날 공모를 하거나 이제 시장에서는 30만 원 갈 것이다. 이제 공모가 상단 결정될 것이다. 공모가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몰리면 첫날 또 거기서 또 이제 매수하는 자금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네. 카카오페이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페이도 국민연금이 계속 샀어요. 네. 상장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조금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장하고 나면 거의 이제 불확실성은 거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끝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작년 1년 내내 우리 시장을 좀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벤트가 돼가고 있다. 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LG화학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네.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매드팩토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네, 바이오가 오늘 뭐 좀 안 좋았었는데 거의 핵심에는 이제 매드팩토가 임상을 이건 실패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아 나왔어요? 네. 네.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벡토서팁이라는 이제 매드팩토의 약과 키트루다. 키트루다. 네. 네, 이름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병용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 이상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피부 독성 및 간 독성으로 인해서 이제 두 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지금 임상을 원래 1일 2회 300ml를 이제 투약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200ml로 변경해서 임상 진행 요청을 했는데 이게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거절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한가 장중에 이제 한가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제 임상이라든지 뭐 암 그다음에 뭐 병용 치료제 이런 거 만드는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급락을 했습니다. 뭐 테라진 이텍스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들이 이게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심리거든요. 네. 임상을 성공하든 안 하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인데 여기서 한번 심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 있는 업종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당장은. 네, 네, 네. 미래에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 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패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악재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좀 하락을 좀 유발하지 않았나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ABL 바이오였나요? 네. 네. ABL? 네. 네. 1조 2천억짜리. 네. 라이센스 아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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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보니까 어제는 또 바이오주들이 되게 강세를 보이다가 네. 오늘 또 바로 하루 만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좀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빨을 좀 안 보이고 이렇게 네.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자, 잘 될 겁니다. 임상이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물타 그러면? 아니 그건 안 되죠. 물은 안 됩니다. 네, 물은 자,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애플카 이슈 관련해서 또 뭐 오늘 네. 움직였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저께 와서도 이제 자동차 전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사마콘덴서라는 업체가 테슬라의 MLCC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전장 업체나 자동차 부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관련 이제 애플카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 네. 살짝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한번 애플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LG랑 SK랑 이제 만나고 갔다. 만나고 일본으로 넘어갔다. 네. 뭐 배터리나 이런 거 뭐 협력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네. 그게 작년 아마 8월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난달 12월 11일에 애플의 관계자들이 한 번 더 왔다. 부품 업체들을 만나러. 네. 2024년도에 이제 애플카를 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올해 안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것이다. 네. 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이 워낙 이제 그런 계약과 관련된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뭐 그럴 거야 라는 소문만 지금 무성하고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업체들은 전혀 소문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확인을 안 해주죠. 다행히. 네, 확인을 아무도 안 해준다라고. 그게 만약에 실제로 하기 전에 그게 노출이 되면 애플이 뭐 계약을 파기한다. 뭐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알 수는 없는데 시장에서 유출을 하는 거죠. 애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애플이 우리나라에 뭐 연이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아는 사람 건너. 예를 들어서 제가 최욱 씨를 만나고 싶다. 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정프로님 찾아갈 거, 네.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애플도 그러면 지금 애플이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이 닿아 있는 건 LG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LG 전자, 네네. 뭐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뭐 네. 이런 쪽에서 다 받으니까 아주 친하죠. 그렇죠, 아주 친하죠. 뭐 한 다리 건너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네. 친한 사이죠. 그래서 LG와 한 다리 건너 있는 LG의 밴더 업체들, 그다음에 LG랑 마그나랑 부품 업체 하지 않습니까? 네. 마그나의 밴더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유출을 하면서. 그쪽과 관계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캐스텍 코리아가 뭐 상한가를 갔어요. 오. LG전자의 이제 전기차 모터 부품 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상한가? 네. 아, 네. 좋겠다. 대성파인텍이라는 회사는 네. 마그나에 이제 도어락 금형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네. 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업체들을 보면 LG의 전장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든지 뭐 LG 협력사로 등록이 네. 되어 있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양 산업이라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신차 만들면 내연 기간은 사라질 거니까 관련된 부품들은 다 앞으로 전망이 없다, 밝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좋지 않았었는데 네. 애플카도 차 문짝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샤시는 있어야 됩니다. 네. 틀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쪽들이 저평가에다가 애플이라는 이제 성장성을 만나면서 지금 좀 재평가 받고 있는 구간에 네. 진입을 좀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산주. 방산주가 작년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방산주도 사실 꽤 오랜 기간 하락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경기 민감주 좋아지면서 뭐 철강, 뭐 조선 이런 것들 로테이션 돌면서 네. 작년에 방산주도 하반기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막 신고가 가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아, 오늘 신한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방산 업체들 실적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 4분기에 방산 4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이 4개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9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한 실적이거든요. 뭐 사실 4분기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 늘어나는 종목들이 많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익이 계속 늘어왔었으니까.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좀 낮아지는 기업들이 많은 상태에서 방산주들은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이고, 국내 방산은 사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방위 비용을 계속 이제 집행을 하니까 국회 예산으로.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업체들이 민항기 부품들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항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 매출이 4분기에 네. 일어나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민항기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지금 뭐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이런 업체들이 네. 항공기를 이제 다시 이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들이 그 수익이 좋지 않아서 네. 항공기 인도가 많지 않았었는데, 항공기 인도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쪽 민항기 부분이 정상화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GTF 엔진 생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요. 또 여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작년에 뭐 이집트다, 아랍에미레이트다 이런데 무기 굉장히 많이 수출, 예, 네. 수주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방산 4사, 주요 4사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보면 올해 프로젝트에 참가한 금액이 13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네. 21년? 올해. 22년. 2년이에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13조, 14조 가까이 된다고 네. 하는데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이집트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뭐 호주의 장갑차 이런 것들이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뭐 이게 다 수주를 하진 못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수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지금 경기 민감주가 돌아가면서 좋습니다. 연초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철강주도 좀 좋았고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선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조선주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 항공, 그러니까 이제 방위산업체 이런 네. 업체들도 수주 모멘텀 함께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끝으로 요거 한세 실업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어닝 시즌인데요. 네.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 보고서를 네. 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한세 실업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세 실업은 이제 의류 OEM 업체인데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240억, 순이익이 21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OEM 업체들이 사실 생산 차질도 있었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옷을 안 사 입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상화된다라고 해요. 네. 지금 환율이 4분기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우리 OEM 업체들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납품처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매출 비중이 85%인데 그러면 환율 수혜 업종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공장이 그 안 돌아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셧다운 됐었는데 예. 4분기엔 정상화되면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정이 재개되면서 매출이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OEM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이 많은데, 대만의 마카롯이라는 업체를 보면 마카롯? 네. 네. 이 회사가 이제 경쟁 의류 OEM 업체인데 매출이, 여기는 이제 매월 매출을 발표를 해줍니다. 네. 매출을 보면 10월 달에 6.6% 늘어났고, 11월 달에는 28%, 12월 달에는 47%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경쟁사가 이러면 아마 한세실업도 비슷한 추이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4분기에 42%나 늘었고, 미국 매출이 85%, 미국 매출 비중이 85%인 것을 감안하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네. 생산 정상화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우리 OEM 업체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를 좀 한번 네. 한세실업과 함께 설명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살펴볼까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힘내십시오.
저보다는 이제 우리 시장이 힘을 내야죠. 네, 시장이 네. 힘을 내야죠. 네. 저 하나 뭐 희생하는 건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하한가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네. 아, 하한가 아닙니다. 아, 하한가는 아니죠. 네, 27.54% 장중 하한가. 네, 장중 하한가.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